보여주던 내 오라버니도 다 떠났고 이제 아빠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. 불쌍한 내 아들. MBC 기왕후 백진희. 살릴 것이야. 너 결혼하지 말란 뜻이야. 사정하고 부탁했어요. 말 못하는 짐승 봐주시면 안 돼요? MBC 오로라 공주 전소민. 오랜 잘 소년이 간장 맛도 느껴지는데 이 사랑은 왜 이래야 돼? 너무 아프다. MBC 난 전보다 더 열심히 빛나는 살 거야. 로맨스. 근데 넌 이렇게 슬픈 게 도망갈 거야? 아고 그건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진짜 의상 끝인 거야. 진짜 의상 박선생한테 갖고 싶어. SGS 닥터 이방희 강소라. 첫 잠재를 올립니다. 황소단장 400년 가업 지키기 프로젝트 풀가동이거든요. SBS 잘 키운 딸아나 박한별. 네. 모두 멋진 김수현 씨가 들어오고 계십니다. 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모두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분들인데요. 아, 이 중에 누가 맡게 되실지를 이희경 씨가 발표해 주시죠. 네, 2014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여자 우수상 SBS 닥터 이방인 강소라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강소라 씨 오늘 MC에 이어서 영광의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. 닥터 이방인에서 복잡한 감정선을 가진 외과 의사 오수현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여자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. 소라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소라입니다. 제가 신인상 말고 다른 네, 연기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네. 우선 네, 믿고 캐스팅해주신 진혁 감독님, 박진우 작가님 그리고 같이 고생하신 스태프분들, 배우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잘해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네, 북돋아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2014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